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처음이신 거죠? 네. 저도 지금 점심 먹고 왔더니 알딸딸해가지고. 저 안 졸리우세요? 진짜. 졸리우면 주무세요. 질문할게요. 앞에, 꽤 많이 하셨네요. 기후변화에 대한 거, 재생에너지에 대한 거, 마을공동체, 성대걸도 하셨고, 마이크로그리드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협동조합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2012년에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2년 초에 준비를 해가지고 1년을 준비해서 말에 이제 12월 12일 날 창립을 하고, 13년부터 발전소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게 된 원인이 저는 이제 환경운동가입니다. 저게 이제 1996년부터 환경운동을 했더랬는데요.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기후변화 앞에 배우셨죠?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한 98년쯤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국제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야, 심각하다. 이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할 텐데, 뭐 이런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환경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너무 인류가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이다. 급작스럽게. 그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 산업화 이후에 뭐 우리가 뭐 세계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석탄이 나오고 나중에 오일이 나오죠. 그죠? 석탄으로 전기기관차가 돌다가 이제 오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엄청나게 인류가 발전.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기술도 발전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보릿고개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요. 하다못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탈곡을 하면 이게 뭐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궁굴통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많으시네. 궁굴통을 밟아서 그전에는 어떻게 훑었어. 기억나요? 훑은 거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훑었어요. 돌이끼 하시죠. 이렇게 두드리는 거. 다시 몰래 힘으로 하잖아. 그죠? 전부 힘으로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퇴비 운동 해보셨죠? 아유, 나하고 연령대가 비슷한가 봐. 70년대에는 학교, 그, 하다 못해 면서기가 와가지고, 그 높이도 재가고 막 할 정도로 퇴비 운동을 했어요. 화학 비료가 없었기 때문이죠. 에너지를 별로 안 썼죠, 우리나라.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랬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한 200년, 또 그 중에 또 100년. 뭐 1900년대 초에 보면 그 구닥다리 같은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같으면 뭐 차가 너무 넘쳐나지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가 정말 엄청나죠. 뭐 잠실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 오면 그게 일주일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 정도 근데 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루하루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기상이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오늘도 얼마나 따뜻해요. 그저께는 추워 죽었더니 따뜻하잖아요. 추운 것도 뭐 때문에 북극이 너무 따뜻해서 추워졌다면서요. 그 뉴스에서 보셨죠? 제트 길이가 약해져갖고 쭉 밀려 내려오면서 거기선 따뜻한 기온이지만 무지하게 춥죠. 영하 수십 도짜리 이 기류가 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이 있고, 전환이 있잖아요. 절약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 전환을 했는데, 바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CO2를 배출하는, 뭐, 어떤 사람은 원전은 별로 배출 안 한다. 뭐, 그 일리가 좀 있기도 한데, 그건 또 별도로 너무 위험하고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석탄을 비롯한 석유를 적게 쓰고 또 위험한 원전을
대체해서 전기를 쓰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재생에너지라는 건데, 그것이 옛날에는 기술력이 좀 적게 발전해서 사람들이 저기 될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2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로 이미 가고 있었고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잖아. 그러니까 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면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잘 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죽을 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 요새 독감 많이 걸리는데 감기 걸리면 아주 죽기 힘들잖아. 근데 옆집이 암이라고 죽어가는데 별 신경 안 써지잖아. 하다못해 내 형제가 아파도 안 됐고 안타깝지만 그때 볼 때는 안타깝고 눈물이 나지만 돌아서서 딴 데 일하다 보면 잊어먹어야지. 그죠? 근데 내가 아프면 어때? 시종일관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관심이 자기가 많이 가지면 그만큼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 눈에 뭐만 보인단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똥 깨는 애 똥만 보인다 이 개념이 아니고 관심 있는데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뭐 외국도 다녀보고 뭐 진짜 막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뉴스를 봐도 그걸 보고 맨날 이러니까 이게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2010년경에는 왜 북극의 눈물이라고 옛날에 했고 KBS에서는 뭐 뭡니까 저 오일 관련한 거 뭐였지? 그 아 또 이렇게 까먹네. 하여튼 그 특집이 있었어요. 그 오일 관련한 거예요. 피크 오일 뭐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나올 때 그때가 위기감이 제가 최고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당시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네. 지금 서른 살인데 그 한 스물 몇 살 됐겠죠. 지금 2010년이니까 8년 전이면 22쯤 됐겠다. 그때 야, 너 저 장가 가면 애를 낳지 말아라. 왜냐하면 미래가 아무래도 안 돼. 우리 손주들은 너무 고생할 것 같아. 어? 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이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장가 가면 너나 살다가 그냥 뭐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교육할 때 많이 합니다. 오죽해. 이게 빈말이 아니야. 만들어.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 다섯 살 차이인 둘째 애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지 하여튼 그쯤 됐어요.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아빠 그러면 우리 있는 돈 다 쓰고 죽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구가 암울하다 그러니까 그죠? 그 정도로 저한테는 꽤 심각하게 기후변화가 다가왔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런 겁니다. 이 에너지 전환도 이 재생에너지도 자기가 직접 10만 원 최저가 10만 원 출자거든요. 10만 원을 출자하고 관여하다 보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0명, 100,000명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오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꼭 먹고 알 먹고란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돈도 되면 더 좋잖아요. 투자해서 이게 대개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사회의 원리죠. 이쪽에서 좋으면 이쪽은 좀 감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살려면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 같은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요거는 에너지 절약과 다르게 에너지를 전환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돈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죠. 경쟁력이 없는 걸 억지로 쓰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시청 1층부터 올라오는 거 계단 걷기 하면 뭐 한 계단 오르면 4초가 그죠? 예. 네. 이것도 자랑이 아니라 제가 안산시 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이거 처음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행자부 차원에서 전 관공서에 다 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제 저걸 쳐다보고 올라오면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4초가 생명이 늘었네? 그러면 8초? 예.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어디서 그게 있었냐면 그 안산의 그 청소년 수련관의 애들이 거기가 이 출입구가 달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4층에 있는데. 그냥 맨날 애들이 투덜거리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아, 뭐 에레베이터도 없고 힘들어요. 막 그랬대. 근데 그거 붙여주고 나서는 애들이 불평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금은 더 기쁘겠지. 아무튼 그것도 좋은 건데
그것보다는 불편함은 있죠. 쉬고 올라오는 게 낫지, 뭐. 그죠? 만약에 4층이 아니고 40층이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요새 49층짜리 막 이런 아파트 짓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 절약한다고 죽기 살기로 겨우 올라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아, 꼭 먹고 알 먹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온실가스 감축, 응?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은 하는데, 정부가 하고, 당연하죠. 정부가 해야죠. 또 이런 지방정부가 해야 되고 다 하지만, 개인도 해야죠. 개인이 안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도 넓히자. 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할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우린 주식회사와 다르게,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남으면 가져가죠, 많이. 당연히 가져가 정상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런데 협동조합은 이윤이 나오면 배당도 주지만, 또 우리가 여러 주인이 많잖아. 다 주인이니까. 그러면, 야, 그거 좋은데도 좀 쓰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공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창출도 할수 있고, 또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배당을 만약에 앞으로 50억, 100억씩 하는 시대가 온다면, 협동조합이 50억, 100억은 순전하게 그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된다. 그런 개념도 있다는 말씀이고, 특히 에너지를 자립한다는 거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데, 석탄도 수입, 석유도 수입, 원전 할때 우라늄도 수입, 다 수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햇빛이나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거죠.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 이런 거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우리 집이 길 옆에 있는데, 다길 옆에 있을걸? 대부분이요. 그죠? 숲속에 있는 거 빼고는 다길 옆이잖아, 도시는요. 사방이 길이니까. 그막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시끄럽고 매연에 뭐에 이게 공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은 이런 상상을 저는 하는 거지. 전기 자동차 바꾸면 매연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 도심의 공기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타이어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갈리면 그 또한 미세먼지는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기는 누가 생산하는데? 그것도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 나올 것 같은데,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이 2012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2018년까지 오고 있고요. 현재 발전소가 12개를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한 거죠, 협동조합치고는. 그래서 이제 뭐 사례 발표도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까지 오기까지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는 원래는 정부의 이런,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중에 어디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원전이 세계적으로 한 440개 정도? 제가 이제 수치가 약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으니까. 440여 개 정도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면 1년에 몇 개나 늘어날까요? 여기저기, 중국에도 원전 많이 지금 진다고 그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나라가 가서 원전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원전 또 현재 신고리 오리콕이 짓기로 했잖아요. 중단했다가. 그럼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이제 재미없,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 안 늘어납니다. 원전이 줄어요. 살짝살짝 살짝 줄다가 나중에 팍 줄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규 원전이 생기는 것보다 폐로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원전은 이렇게 옆으로 가, 그래프로 굳이 군다. 근데 나중에 뚝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만 해도라도 탈원전을 선언하는 나라가 자꾸 더 생기거든요. 근데 신규로 하는 데는 후진국에서 많이 하는데, 후진국도 좀 있으면은 그렇게 원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에 전 세계가 들어왔다고 봐야 돼. 사회주의가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 값이 훨씬 싸지기 때문에 글리 가게 돼 있다. 더. 그동안은 위험해서 예를 들어 탈원전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성 때문에 탈원전을 한다. 이 대표적인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저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원전 이렇게 치셔도 되고 서머 원전이라고 쳐도 됩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 원전의 두기를 거기는 한59% 공정률인가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었고 돈도 훨씬 많이 들었다고 기사에 아마 나올 거면 한 10조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십시오. 근데 그 그만둔 이유, 중단한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원전을 생각보다 더 공사 기간이 길어졌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이득이다 한 거는 이걸 완공을 시켜놓아도 나중에 경제성이 떨어져서 더 손해가 난다. 그러니 매몰 비용이 들더라도 멈추자고 했다고 기사가 나와요. 근데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만들 때 안산은 이런 여러 단체들이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환경재단 대표이사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시 산하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단체들 들어보시면 대충 들어봤던 단체 협동조합들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는 협동조합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이게 다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이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협동조합 말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섯 명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데 다섯 분 이상이면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하다못해 뜨개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뭐죠?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가 왜 만들었겠어요? 기본법을. 이뭐 영국 같은 데는 협동조합이 수천 개씩 돼가지고 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 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는 돈이 한쪽으로 계속 쏠리게 돼 있어.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이 주인인 게 자본주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딱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자본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면 자본이 돈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가진 사람한테 돈이 가게 돼 있어. 원리가 아무리 잘해도 뭐 이게 그래서 정부가 필요해. 그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걷어갖고 복지 정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세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고 이렇게 누진제로 하는 이유가 돈이 한쪽으로 가니까 그걸 좀 그냥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그 구조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은 여럿이 하는데 여기도 뭐 출자 많이 한 사람한테 많이 줍니다만은 특별히 많이 주는 건 없어요. 같은 비율로 줘. 우리가 4% 배당을 주거든요. 5% 줬었는데 요새 4% 주는데요. 4%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낮잖아요. 그죠? 그랬다고 뭐 1억 투자한 사람은 5% 주고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4% 주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이 준다는 거지.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이 주고요. 발언권도 발언권이 또 되게 주게 경영에서는 1대1대1이에요. 그냥 1억을 출자한 사람이나 10만 원 출자한 사람이나 한 표야 한 표. 주식회사는 안 그렇죠. 전체 주식의 51%만 가져도 사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협동조합 기본법은 만들었는데 혜택이 별로 없었어, 초기에. 협동조합이라고 뭐 혜택 준게 없어. 요새 좀 주려고 지금 막 조금씩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시민 참여로 하고 발전소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 설치하면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전기를 팔아서 이 수익을 공유를 하고 이런 뭐 공익사업도 하고 다시 또 재생에너지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원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는 발전소 설치해가지고 판매해는 수익. 또 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 협동조합이 할 건데요. 발전소 설치하는 업을 할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영업디나 내가 발전소 설치할 것 같으면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의 다른 점은 저희가 억지로 뭐 누구를 돌려먹거나 일부러 이익을 많이 일부러 많이 내려고 하지 않죠. 우리 목적은 처음부터 많은 발전소를 짓게 하려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이거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시공, 설치 단가, 품질, 또 시장에서의 질서 확립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대기업 중심의 그 유통 체계나 모든 게 재편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다단계식 하청에 가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단계를 좁혀서 두루두루 이렇게 좀 수익이 돌아가는 형태 적정한 이런 걸 고민합니다. 말은 좋은데 그렇게 될지는 이제 우리 해봐야 알겠죠. 근데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기 기사를 고용을 할 거고 발전소 짓는 거를 배울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전국에 수만 개가 있거든요. 독일에는 뭐 한 150만 개, 200만 개 이런 식으로 있대요. 발전소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 뭐 500만 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이 하다못해 뭐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이렇게 붙인 거 성대골 얘기 들으셨죠? 그 DIY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근데 보통 그 안산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00개 정도, 200가구 정도는 발전소를 베란다에 매달아서 하거든요. 저희 집도 했고 그런 것도 발전소죠. 또 뭐 단독주택이 있으면 3kg짜리 좀 더 큰 거 한 집 있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더 크게는 이제 뭐 아예 좀 더 뭐 10kg, 20kg 해가지고 팔 수도 있죠. 한 잔에. 그리고 요새는 농촌 태양광이라고 해서 100kW 한 35가구가 1년 쓸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전답, 논밭에다가 아니면 안 쓰는 땅에다가 농촌 태양광이나 발전소를 100kW짜리를 질 수 있어요. 그거 지면 그 100kW짜리 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저희가 이제 경기도 이천 사람인데 우리 형수님이 거기 땅이 있어요. 땅이. 근데 이게 농사 지어봐야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그래갖고 제가 농촌 태양광 신청해줬어. 우리 형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연락했어. 하나 큐셀에서. 거기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알아봐 주시오. 대출도 알아봐 주시오. 저리 대출을 해주거든요. 정부가. 1.75%짜리로 설치비에 뭐 한 9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자기 땅이 있으면. 내 돈 있으면 내 돈 들여서 지는 게 제일 낫고. 왜냐하면 이자 주는 것보다는 1.75도 이자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리죠. 거기다 보증료에만 2% 좀 넘을 거예요. 보증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라 해서 그렇게 알아보면 원리금을 갚잖아요. 한 10년이나 12년에 나눠서 갚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은 됩니다. 현재 조건에서. 뭐 연간 1200만 원인데 시골 사시는 분이 어디서 100만 원을 벌 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죠? 또 돈도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문제 아니야. 관리. 이 얘기하다 걸리 빠졌는데 시간이 많아서 제가 아주 자세히 얘기하는 관리를 몇 개 해야죠. 정수기 관리 직접 하세요? 필터? 안 그러죠? 바꿔주러 오죠? 또 뭐 그래서 자동차 뭐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든지 차 키를 안에 넣고 잠갔다든지 그러면 전화하면 띠리리 오잖아요. 관리가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지 않는데 혹여라도 고장이 나면 바로 누군가 출동해서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 대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 따면 대학 나와 있다는 거라 쉽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 자격하고 소방 이런 거하고 좀 틀려서 맡겨야 돼. 근데 이런 거를 대량으로 하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체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공과 바로 유지관리를 하는 업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언제 고장났는지 알아야 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발전이 많이 돼서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게 할 수 있어요. 띠리릭 울리면 보면 무슨 동에 무슨 발전소가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뭐 멈췄네 아니면 어떻네 바로 출동을 해야겠죠. 그죠? 늦으면 늦은 만큼 전기가 덜 생산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체인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홍보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이. 그 다음에 공익사업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합원이 저희가 이건 뭐 11월 기준인데 지금 한 76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협동조합이. 저희 협동조합의 시민이 낸 돈이 한 26억 정도 돈을 내셨어요. 26만 원도 아니고 2600만 원도 아니고 그죠? 26억은 많잖아요. 뭘 믿고 냈대? 나도 신기해 죽겠어. 그죠? 뭘 믿고 냈을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전소 하나 짓는데 돈 모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에는 그래 큰맘 먹고 환경을 생각해서 10만 원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100명이 10만 원씩 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야. 근데 30kg짜리 하나 만드는데 9000만 원 가까이 들었단 말이야. 시흥시청 옥상에도 발전소가 지금 있어요. 올라가 뭐 30kg짜리인데 그건 협동조합이 아니고 주식회사로 했어요. 예, 우리보다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9000만 원 모으는 것도 10만 원씩 해본 900명이 모여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9억 이렇게 만약 26억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다들 그래서 나는 믿지만 돈은 못 믿으니 이창수는 믿지만 돈은 못 믿으니 참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주물락 주물락 야 5% 배당 준다는데 씨. 그러니까 막 물어보다가 또 연락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안 간 거야. 현실. 그렇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죠? 거기 딱 물어보죠. 이거 출자하면은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준다는데 망해도 그것도 해주냐 그러길래 안 해주는데요. 안 해준다. 안 해주거든. 펀드라고 붙은 것도 안 해주고요. 농협도 똑같아. 농협에 출자하시면 농협 망하면은 그거 안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고 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책임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막 몇 천만 원씩 또 출자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까지 출자를 받았었어요. 1인당 천만 원으로 줄였어요. 돈이 자꾸 들어와서 그만 들어오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예? 우리는 근데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은 그거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요. 그죠? 그분한테 메시지라도 보내야 되고 또 뭐 총회하면 뭐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목적이 뭐예요? 많은 시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하는 걸 원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만 원까지 출자를 한다. 근데 이제 1억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냐면 펀드라는 방식으로 그건 또 받습니다.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자는 말 그대로 내가 투자한 거예요. 협동조합에. 근데 펀드는 꿔준 거예요. 조합원한테만 펀드를 받는데 왜 꾸냐 하면 펀드에 주는 이자는 말 그대로 이자예요. 이자. 비용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출자에 대한 배당은 법인세까지 다 내고 남은 거에서 줘야 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영에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적절히 섞어 써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저 은행 돈을 좀 섞어 써야지 100% 자기 자본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등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포기하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고요. 그다음에 이런 배당률을 총회에서 정해서 줍니다. 작년 총회에서도 5% 줄까 4% 좀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5% 줄까 4% 줄까 그러다가 4%로 했어요. 너무 많이 또 주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또 꾸준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로 줬고요. 작년 올해 총회가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한 두세 배 더 수익이 났더라고요. 이제 억대가 넘어갔죠. 이제 수익.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그러면 더 많이 주냐 그거는 이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저희 협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발전소 지을 때에 호수동이라는 안산에 호수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또 뭐 에너지절약 마을 만든 추진협의회 이런 데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같이 발전소를 짓게 되고 여기는 뭐 노동조합하고도 이렇게 또 회사 있죠 노조에 한 번에 208분이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1억 9,700만 원. 이제 안산 시하구. 시하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부지를 빌려줘야 되는데 부지를 개인이 빌려주지 않잖아. 이건 20년 써야 되거든요. 최소한. 20년 쓸 게 개인 같으면 내가 10년 후에 딴 거로 쓸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게 일단 관공서죠. 그래서 관공서 옥상을
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그 전에도 또 협약을 맺었는데 아무튼 지금 요 사진은 이렇습니다. 우리 발전소인데요. 폼나지 않습니까? 영동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녀보셨죠? 거기 휴게소에 이거 보셨죠? 그 여름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도 자주 가는데 여름에 이 휴게소에 쓰려 그러면 요 그늘에 여기 빈자리 있나 그거부터 찾아놔도 여기다 세워놓고 가면은 딱이거든. 밥 먹고 와도 안 더워지는데 햇빛에 놓으면 야 너무 쫄쫄 끓잖아요.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주차 빌딩이에요. 3층 옥상이에요. 이거가 전기실이고 발전소가. 저희 발전소를 보면 1호 발전소는 안산시 중앙도서관 지붕에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121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고요. 한 9천만 원 정도 발전소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호 발전소도 똑같이 여기다가 했습니다. 근데 1호 발전소 세우고 이렇게 있잖아요. 명패를 붙였어요. 이게 도서관 1층에 입구에 딱 있거든요. 이거 녹안 쓰는 걸로 했어요, 저희가. 뭐냐면 20년간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이름으로 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10만 원뭐 20만 원 내는데 뭐 100만 원 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중간에 찾아갔단 말이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자국이 생겨서 못 지우고 두는 거야, 그냥. 그냥 두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년, 2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만 해도 벌써 한 5, 6년 됐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5년 후면 엄청 편할 겁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저기 다 깔려 있을 테니까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야,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멀리서 보면 여기 이거 중앙도서관 건물인데요. 요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또 2호 발전소가 또 옆에 공간에 20km짜리를 또 했어요. 그때는 적었어요. 30km, 20km. 이렇게 9천만 원짜리 뭐한뭐 7천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했어요. 그다음에 한게 이제 이 4호 발전소 아까 그건데 여기입니다. 우리 안산의 종합운동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와스타디움에 주차 빌딩인데 여기다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300km면 100가구 이상이 1년 동안 전기를 쓸수 있어요. 전기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또 314명의 조합원 명단을 쫙 써놨습니다. 여태까지 출자 안 본다. 요거 할때 아주 고생 많았어요. 이게요, 전기가, 앞에 그게 안 나왔나 보다.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뭐, 판매해서 수입을 하는데 누구한테 팔겠어요? 맞습니다. 한전에 파는데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팝니다. 한전에 파는데 한전이 사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현재는. 한전이 SMP라 그래서 실시간 전기요금으로 삽니다. 이게 다달이 금액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전 말고 발전회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기가, 우리나라 전기가 연간 전기요금이 50조 정도를 국민들이 냅니다. 전기 쓰고 전기요금으로 내는 게꽤큰 시장이죠. 근데 한전이 다 독점해서 팝니다. 근데 전기는 한전에서 안 만들어요. 옛날에는 한전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회사가 전기도 만들고 다 팔고 그러면 독점이, 독과점이 너무 심하니까 발전과 이 판매, 송배전이라고 그래요. 송배전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한전이 자회사로 뛰었어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 여기 영흥도감 화력발전소 아세요? 예. 지금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있고 지금 논란이 됐던 예를 들어서 고리, 신고리, 오리, 고기. 고리는 부산에 있죠. 기장군에. 그 다음에 또그 위로 오르면 월성이라고 경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 영광에 가면 또 원자력발전소가 네 군데에 우리나라 집중돼 있고 화력발전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진에도 있고, 태안에도 있고, 뭐, 보령에도 있고, 그죠? 삼천포에도 있고, 전부 바닷가 쪽으로 쫙 있습니다. 또 있죠, 발전소가. 복합화력발전소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LNG로 하는, 우리 안산시에도 있고요. 또 뭐,
뭐 동두천이라든가 뭐 이런 의정부 뭐 파주 이런 데 발전소도 쫙 있습니다. 그런저런 발전소들이 쭉 있는데요. 그 발전소 중에 6개가 한전 자회사예요. 한전하고 있다가 제일 커요. 뛴 겁니다, 이렇게. 동서발전, 서부발전, 뭐 남동발전, 뭐 이런 발전도 중부발전, 뭐 이런 한국수력원자력, 뭐 이런 발전사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6개가 있는데 그런 6개와 그다음에 또 민간발전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건 다 민간인데요, 나머지는. 우리 안산에 있는 뭐 에스파오라는 발전소는 삼천리라든가 이런 데가 투자해서 만든 거고, 뭐 이런데, 그거 합쳐서 18개 회사가 50만 킬로와트 이상씩 1년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잊어먹어도 되지만, 18개 회사가 전기를 산다. 사는데, 전기는 한전에서 샀는데, 전기 말고, 알릿이라고 해갖고, 인증서라는 거예요, 인증서. 이게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 요새 난리죠. 뭔지는 모르겠, 저도 잘 모르겠던데, 난리야. 무슨 몇십 배가 뛰었니? 뭐 얼마니? 그런데 또 우리 아들까지 그걸 투자를 했잖아. 얼른 팔라고 그랬어. 10만 원 투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이 아니고 인증서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요. 깨끗한 전기를 생산했으니까 1000kW당 1 알리시, 1 인증서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 인증서를 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냐면 발전사들이 사는 거예요. 발전사는 왜 사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는 뭘 배출을 해요? CO2. 그렇습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안 좋은 걸 폴폴 하잖아요. 그 니네가 사. 여긴 깨끗한 전기니까. 그래서 인증서라는 알리시라고 하는 거를 팝니다. 이두 가지, SMP와 REC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우리 수입인 거예요. 발전소를 지으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세워서 한전에 팔아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전기를 판매하면 양쪽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월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되고 12년 동안 장기 계약 똑같은 계약을 해도 됐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없애고 또 제도가 바뀌었어. S&P REC 합쳐가지고 20년 동안 같은 가격에 팔수 있어요. 한번 계약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 발전소를 다시 보면 또 여기는 뭐냐면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붕이 이렇게 곡선이 있어, 공장처럼. 근데도 여기다 세웠어요,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6호 발전소는 안산시의 올림픽기념관이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옥상에다가 또 이렇게 쭉 하고 또 이쪽에도 쭉, 요 앞에도 쫙 세웠습니다. 이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여기도 뭐 안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시흥도요. 예술의 전당 옥상에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배수지라고, 배수지라는 거 아세요? 네. 배수지는 말 그대로 물 공급해 주는 곳인데 주로 산 위에 있어요. 여기 산 위에 왜 있냐면 높은 데 있어야 그 수압으로 큰 물탱크라고 보시면 돼. 큰 물탱크인데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걸로다가 물을 보내면 뭐 25층짜리 아파트에도 물이 자연, 모터 돌리지 않고 그 수압으로 가게 하는 게 배수지라는 곳입니다.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열다 퍼올려. 그 다음에 그걸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 위에가 다 덮여져 있어요. 이렇게 잔디밭식으로 산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발전소를 세웠죠. 물탱크 위에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 폐기물 중개시설이라고 여기도 있는데 거기도 또 했죠. 청소년 수련관에도 또 세웠고요. 이건 우리 감골 체육관이라고. 체육관인데 지붕이 체육관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세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상록수 체육관, 와동 체육관이 있는데 200km씩 여기 되게 크게 많이 세웠죠. 100km만 해도 죽지 않아요, 면적이. 근데 그렇게 요 공사 중인데 이거 업데이트를 못 해서 지금 완공됐어요. 작년 말에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성호 기념관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요거 인허가 중이고요. 바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해 갖고 올해 진행 중이고 와동 체육관이 두개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와동 요 체육관은 맞는데 와동 게이트볼장 아니죠. 배드민턴장인데 그 체육관이 와동에 두개 체육관이 있는데 193km 차량 등록사 없어. 뭐 그다음에 이제 IC 아세요?
안산에서 수원 가다 보면요, 군포 고속도로 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돌아요. 빙. 크로바 아시죠? 네 개가 동그랗잖아요. 그 가운데가 들어가 보면 은근히 넓어요. 거기다가 발전소를 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이런 데다가 이제 질 거라, 저희가 이걸 다 지면 근 한 3,000kW 용량에, 되면 이게 1,000가구 정도가 1년 동안 한전에서 전기를 하나도 공급 안 받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완전 100% 작업할 수 있는 전기만 갖고 따지면 그런 용량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적죠.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처음에 1호 발전소를 2013년에 지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 판 있죠? 판 요거. 요거 하나가요, 옛날에 200W였어요. 대개가. 근데 요새는 요런 게 320W까지도 나옵니다. 요게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작은 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요거는 큰 건데요. 큰 거는 뭐 360W, 1180W. 이게 뭐냐면, 같은 크기에서 옛날에 200W가 지금은 320짜리도 나온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 책만한 데서 거의 뭐 효율이 그만큼 좋아졌다. 가격은 요게 이제 만약에 280W다 그러면 1W당 얼마 이렇게 사요, 저희가. 살 때. 처음에 1200원 주고 샀어요. 1W당. 그러면 280W짜리 한 장이면 곱하기 280 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지금은 얼마면 살 것 같아? 그것 같은 게. 2013년에 그랬어요. 2017년 가격으로 보면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4년 만에 절반도 더 떨어졌죠? 그게 가성비. 우리 요새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명품을 좋아했잖아. 지금도 명품은 좋아하지. 그렇지만 우리 서민은 가성비를 따져야죠. 그죠? 뭐, 그 뭐 명품 들고 뭐 이구 잠은 뭐 더 나. 효과가 있어야지 그만큼. 그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죠? 요새 트렌드 가성비입니다. 옛날에는 폼 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싼 거 좋아했어요. 근데 싼 건 또 비지떡이 될 수가 있어요. 싸면서 좋으면 더 좋잖아. 그게 가성비죠. 철저히 경제는 가성비입니다. 경제는. 그죠? 뭐 폼 나면 뭐 할 거야? 싸고 전기 많이 나오면 더 좋지. 오래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단열을 강화해서요. 옛날에는 이 수출어플도 100ml짜리 쓰면 지금 200ml짜리 써야 돼. 1년에 두 번씩 바꿉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에너지 절약형으로 집을 지으라고 법이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야? 가성비라는 거. 뭐 집을 짓는데 저 뭐 기둥만 쫙 세워놓고 허허벌판으로 공간 이런 건 넣으면 안 돼. 다 막아갖고 딱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해달라 했어. 아무튼, 예,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발전소를 짓는데 딱 보면, 오늘 발전소에 대한 거니까, 이 발전소를 보면 요 기둥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박스가,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박스가 있습니다. 전기실, 인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그 인버터가 또 비싸요. 그것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냥 엄청이라고 표현할게요. 배의 반 이상 뚝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지. 그냥 모듈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500원이라고 그랬잖아? 그게요, 국제 시세는 한 350원 갑니다, 지금. 그 이제 표. 근데 대신 대량 구매할 때 가격 같아요. 에버리지인데, 이제 비싼 거는 한 400, 한 40원? 뭐 50원? 뭐 이 정도 가격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소비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 큐셀 전 대표, 또 신성 솔라 에너지, 이거 만드는 회사 부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일부러 물어보죠. 앞으로 5년 후에는 얼마나 떨어질 거 아니냐. 지금에서의 또 반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보조금 없이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이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 모듈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듈이지만,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요. 타일 대신에. 우리 돌 타일, 그 대리석 붙이는 거 대신에 그걸 붙여도 되고, 색깔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컬러풀하게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유리 제품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유리 있죠? 투명한 거. 근데 그게 아직 효율이 좀 낮은데요. 그게 앞으로 5년, 10년에 효율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그 개발한 사람은. 그러면
요리온실 같은 거, 우리 베란다 창, 모든 게 다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차로 보면 이건 빳빳하다, 딱딱 평판이잖아요. 이제 웨이브가 되는 이렇게 아주 얇은 방막, 얇은 것도 개발을 합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게 이거보다 가성비가 떨어져서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면 차, 지금도 일부 차들은 차 지붕에 태양광 모듈이 붙여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일부. 근데 앞으로는 차 전체가 그럴 수가 있죠. 배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루즈 배에 유리에 붙은 모듈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50층짜리 아파트면 그동안엔 지붕 꼭대기나 베란다에 이렇게 매달았다면 앞으로는 그 옆 벽면이,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거기가 이제 환경 수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거기 두 번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 태양광 연구하는 연구소에 보면 뒤 남쪽이 햇빛이 들어오죠. 근데 북쪽은 햇빛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응달이잖아요. 북쪽에도 태양광 모듈을 붙여놨어요. 연구하느냐고. 왜냐하면 그래도 전기가 나오거든. 저희 집에 이 태양광을 세웠는데요. 비 오는 날 보면 전기가 나와. 흐린 날도 나와. 조금 나올 뿐이지. 그렇지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비싸서 응달까지 붙여놓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성비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자재값이나 그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아니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서? 가성비라는 거는요, 가격의 문제니까, 가격과.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지금에서도 잘 맞는 거고, 반대로 전기요금이 고정이면 이 설치비가 떨어지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만큼 태양광이 발전해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원전이, 원전이 이 수평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태양광은 1년에 얼마나 많이 깔릴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통계를, 언론을 통해 본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원전 용량의 80개, 원전 한 개를 100만 킬로와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뭐 우리 거 300킬로짜리 뭐 발전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100만 킬로가 원전 한 개 용량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140만 킬로도 하지만 옛날엔 60만 킬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해갖고 평균 100만 킬로 이렇게 봅니다. 원전 하나를. 근데 이 60개 분량, 6천만 킬로와트 정도, 아니 80개 분량, 8천만 킬로와트가 작년에 깔렸다고 보는 거예요. 대략. 올해 내년에는 아마 1억 킬로와트가 깔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혹시 발전소 용량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이 안 나오는 거라. 한 1억 킬로와트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설비 용량이. 그런데 그게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도 세워야 돼. 1년에 이 두 달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24시간 돌리죠. 한 시간에 전기가 얼마나 남아도는지 지금 검색해 보세요. 또 어느 분이 있으면.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있잖아요. 전기 생산량하고 쓰는 양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그 여유. 그게 많을 땐 2천만 킬로와트가 남고요. 시간당. 조금은 1,500만 킬로. 오늘은 한 1,500만 킬로 이상 남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는. 그 왜 그냐면 그거 어디다 쓸까요? 남으면? 다 버립니다. 거의 다. 그거 안 버리려고 양수발전소하고 또 밤에 또 많이 남으니까 심야 전기 쓰라 그래서 심야 보일러 했는데 심야 보일러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이제 심야 보일러 하지 마라 그러고 오히려 가스 떼가지고 보태주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지금 안 되거든요. 있는 것만 하지 추가는 안 됩니다. 아무튼 버립니다. 안 쓰면. 근데 이걸 저장했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가성비 문제는 1년에 원전 80개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게 해마다 늘은 거예요. 그 전에 60몇 개 분량, 그 전에 50몇 개 분량, 또 40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게 올라가죠. 이제 100개 분량, 나중에는 1년에 200개 분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요. 이게 이 전기가 낮에 생산이 낮에. 여름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언제가 필요해요? 여름은 낮이고요. 겨울은요? 밤이기도 하지만 낮에도 가더 필요하지. 왜냐면 밤에는 사무실이 없고 다 집이가 TV 자잖아. 그죠? 전부 주무시잖아. 그죠? 밤에는 춥긴 해도 근데 낮에는 공장도 돌아가지 뭐 사무실에서 불 때지 그러니까 낮에가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낮에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생산해서 밀어주잖아. 그러면 큰 대형 발전소를 더 돌리지 않아도 되잖아. 왜냐하면 이 대형 발전소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조절이 안 된다. 우리 그걸 뭐 기저부하라 그래. 기저부하. 그냥 죽으나사나 돌려야 되는 거. 그냥 기본이다. 기본 기저. 그런데 기본인데 기본만 똑같이 쓰지 않잖아. 사람 전기가 전국에서 쓰니까 들쑥날쑥 쓴단 말이야. 근데 많이 쓰는 걸 대비해서 전기가 블랙아웃이 딱 되어보면 큰일 나죠. 수술하다가 수술 기계가 멈춘다든지 공장이 멈춘 이거 안 되잖아. 좀 여유 있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500만 킬로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두부하라 그래. 그걸 관리하는 걸요. 근데 500만 킬로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큰 거죠. 편차가 사람들이 쓰는 거를. 그래서 이 한전에서도 이제 그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발전소가 쫙 100개가 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 돌리자. 기본 돌리는 거 돌리고 이제 들어 이제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몇 시간 돌려? 몇 시간 여기는 몇 시간 돌려?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돈 줄까 안 줄까요? 그 발전소 서 있는 거돈 줘야 안 줘요? 줘야 됩니다. 안 주면 그 회사 망해버리게. 기본을 주죠, 대신. 그 돌리는 게 이득이야, LNG들이. 처음에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소가 막 풀로 돌아갈 때는 그냥 돈 덩어리다 해가지고 소를 졌는데 지금은 아주 죽지 못해서 한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석탄 화력을 그새 너무 많이 졌거든. 원전도 그렇고. 2013년도인가 블랙아웃 되고 나서 엄청 허가를 해주고 막 올해 신규로 가동된 게 1500만 킬로니까 아,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 이 피크 관리를 해준다. 피크치를 해주니까 얼마나 유용한 거예요. 사실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큰거 돌리려면 버리는 게더 아깝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저장 장치라는 건데, 아까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전기 자동차 어때요? 전기 저장해갖고 타잖아요. 아까 전기 자동차 많이 생산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그 전기는 누가 만드나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 만들어도 남는 전기로 충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화 해. 전기를 조금 쓸때 전기값을 싸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탁기를 언제 돌리시나요? 아, 아침에 돌려요? 우리 아파트에선 그러대. 밤늦게나 새벽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고.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밤에 돌린다고 그랬는데 밤에. 왜냐하면 시간제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요. 예? 사람들이 많이 쓸 때는 비싸고 적게 쓸 때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질 할 때도 밤에 하는 게 좋고 전기세 절약하려면 세탁기도 세팅을 예약 버튼을 밤으로 해놔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건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집에 배터리가 있다고 일본에서는 실제 팔거든요. 그런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있으면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기가 비쌀 때는 이놈이 충전을 안 하고 저장을 안 하지. 대신 집에 들어오는 전기를 끊는 거야. 우리가 상시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집에서. 네, 김치냉장고, 뭐 냉장고 이런 거 상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쌀 때는 그냥 한정 거 받아 쓰고 비쌀 때는 딱 끊고 여기서 빼서 쓰는 거야. 쌀 때는 같이 저장을 해. 그리고 비쌀 땐팔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선진국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런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이게 좀 싸가지고 사놓으면 여기서도 좀 남겨 먹을 수 있잖아. 지금 공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피크 관리한다고 그래갖고 아주 여름에 더울 때 그럴 때는 공장을 멈추면 한전에서 보상을 왕창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돌리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새 나온 게큰 대용량 배터리를 사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쌀때 저장했다가 그걸로 돌리고 한전한테는 돈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뭐 500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3년 만에 뺀다고. 얼마나 그게 경제성이 좋으면 그러겠어요. 태양광도 전기요금을 더 줘도 되는데 정부가 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2012년 기준으로 화력발전소, 쉬었다 가자 이거죠? 예, 화력발전소 여기까지. 화력발전소하고 원전, 이런 데 투자하는 돈보다 풍력, 태양광에 투자하는 돈이 많아졌어요. 그 돈이 연간 3천억 불 정도 됩니다. 3천억 불이면은 우리가 1억 불이 한 1천억이 넘잖아요. 1060억 되죠. 여기서 환율로 따지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괜히 투자하겠어요?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전 세계에 거대한 투자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가성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